우리나라와는 지구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어 비행시간만 30시간이 넘는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에서는 두 번째, 세계에서는 여덟 번째로 큰 나라인데요. 이곳에서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진짜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과 풍광, 그리고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과도 같았던 아르헨티나로 떠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남미 대륙의 꽃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이곳은 수도이자 문화 중심지인데요. 남미 유럽이라 불릴 만큼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스포츠의 거리 보카지구. 이곳은 초기 아르헨티나의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처음 이곳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이 페인트로 칠해 알록달록한 집들이 골목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스포츠와 예술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의 동상을 만날 수 있죠. 또 탱고가 태어난 곳이 바로 보카지구입니다. 19세기 말 이곳으로 몰려든 유럽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진 춤과 음악인 탱고. 매일 밤 탱고 카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 찾은 곳은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코트로바인데요. 해발 고도 400m에 자리 잡고 있어 여름에도 쾌적한 날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특히 조각 장식이 빼어난 이글레시아 대성당은 필수 코스입니다. 아르헨티나를 찾는다면 꼭 맛봐야 할 것 중에 와인이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에서 칠레 다음으로 와인 생산이 활발한 나라인 만큼 그 맛도 대단합니다. 주로 멘도사 지역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지는데 저렴한 가격대를 고르더라도 그 맛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할 바베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도 불리고 있으니 그 맛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폭포를 만날 수 있는 이구아수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이구아수 폭포. 브라질 남부를 흘러온 이구아수 강이 270여 개의 폭포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남미에서 빙하를 만난다? 얼핏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지만 파타고니아에는 남극과 그린란드 다음으로 큰 빙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인의 버킷리스트라는 남방 긴수염 고래를 만날 수 있는 투어. 고래 말고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펭귄입니다. 오직 파타고니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거겠죠? 이처럼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스스로도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큼 지구상 어느 곳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 살라나스 그란데스는 1만 2천 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청정 염전이죠. 대자연의 풍광이 살아있는 곳,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시원하고 화끈한 스포츠가 좋다면 스키가 있습니다. 특히 카데드랄 스키장은 남미 전역에서 찾아오는 곳인데요. 리프트를 타고 해발 2000m를 올라가면 하얀 안데스의 설국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규모가 가장 큰 이곳은 각종 국제 스키 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자연 그대로의 스키장에서 짜릿한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모험을 떠나볼 건데요. 숲속에서 새를 찾고 관찰하는 여행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새들을 찾아다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죠. 또 배를 타고 나가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데요. 조용한 곳에서 몸도 맘도 쉬면서 낚시까지 해보면 어떨까요? 월척은 덤입니다. 바닷속에선 바다사자와 함께 헤엄도 칠 수 있는 곳 아르헨티나. 지금 바로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